비가 오고요. 길이 넓습니다. 블박차 정상대로 갑니다. 네, 앞에 녹색 신호고요. 가다가 뭔가를 발견하십니다. 위험해요. 위험한 걸 발견하십니다. 뭘까요? 자, 쭉 가는데 뭔가 봐요. 이제 다섯 개 차로 늘어났어. 어, 뭐야? 시커먼 거, 뭐야? 아니, 저 뭐야? 자전거! 자전거 완전 시커먼 옷을 입고, 은행 강도, 복면 강도처럼 눈만 내놓고. 와, 아니, 뭐 하는 거예요? 아, 저 역주행 와요. 야, 강적이다, 강적. 저왜 저랬을까요? 이해가 안 돼, 이해가 안 돼. 참나. 비 오는 날잘안 보여요. 저럴 때 쓰는 말이 뭐 하려고? 환장했다? 예를 들어 어떤 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로 변경하는데 뭐 시커멓게 갑자기 나오면은 저 피할 수 있을까요?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. 정말로. 이럴 때요. 이럴 때 지금 차들이 비 오면은 저절로 불이 켜지죠. 보세요. 다들 불 켜고 있어요, 이렇게. 예. 데일라이트가 켜지죠. 요거요. 데일라이트 키면 요거 환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. 낮에도. 어떻게 하면? 요거 입으면 돼요. 요거. 반강 점퍼, 반강 조끼 입으면 보이긴 잘 보여요. 예, 미리 보여요. 미리 보이지만 그러나 저런 사람은 이거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. 예. 이러라고 이거 만든 게 아니고요. 야간에 인도 없고 가로등 없는 시골길 걸을 때, 그럴 때, 그리고 밤에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로등 없는 길갈 때, 자전거는 느리고 뒤에서 오는 차는 빠르잖아요. 그럴 때나잘 보이라고, 그럴 때 입으라고 하는 거, 이런 사람은 내 반강 옷 입을 자격조차가 없습니다.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이 영상 보내주신 이 제보자분께 반강모자, 반강조끼 두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